꼬질꼬질하구나. 오프닝 하고. 이게 오프닝 때 얼굴 어디 갔어? 얘 목 쉽다, 구둥이. 머리가 우리만 고생인 거 아닌 것 같아. 목소리가. 여기 탔어, 여기 말랐어. 저요? 아니, 저 말리기 야유였어요. 그러니까. 너 더블스공일 아닌 것 같아. 근데 확실히 탄 건 맞아. 현주이가. 우리 이가 유난히 하얘. 갑자기 밝아져도 너 말은 다 밝아진다. 아, 하노이래. 하노이래. 어디죠? 무이래, 무이래. 무이래에서 미백하고 왔어요. 형님. 저, 우리가. 진짜 힘든 거 맞지? 지금 이걸 그대로 살려가지고, 우리 바로 코너로 만듭시다. 이른바 핫프리 토크. 흔들지 말고, 한번 그 감동 그대로 살려서. 날씨는 어떠셨어요? 그쪽 누가 얘기할 수 있어요? 날씨는 41도였었어요. 최고 온도가. 저희는 아스팔트의 그 지열 때문에. 아. 거기에 주변에 오토바이 네. 한 2, 30대가 네. 모터로 저희를 이렇게 끌어내는 거죠. 아스팔트 중에서도 방금 공사 끝낸 아스팔트 알죠? 막 진짜로 진짜 막 앞에 네. 진짜 거짓말 아니고 아스팔트 녹아진 거 봤죠? 진짜 녹아진 거 진짜로. 아스팔트 녹은 거만 뭉쳐가지고 막 싸우고 있어. 덜고생인데 약간 오버기가 있는 아, 형 우리는 사실상 그냥 모이네의 주민이었다니까. 그분들처럼 고생했다 이거예요? 아니 근데 그분들은 그것이 고생이라 생각을 안 한다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분들을 하루아침에 그분들 주민이 되고 행진처럼 하려고 하니까 힘든 것이 어쨌든. 시클로가 뭔지 아세요? 시클로? 시클로 모르시죠? 이 아스팔트 너의 41도에서 네. 4km를 저희가 사람을 태우고 페달을 계속 밟아서 관광을 시켜줘야 되죠. 서양 사람. 이를 부하로 미친 듯이 다녔거든요. 그거 진짜 눈물 나서 저 말을 못해요, 진짜. 그 외국 사람들한테. 참으로, 시우지가 약간 조금 속도보다 좀 빨리 가는 게 좋았어요. 아니 우리가 아니 우리가 워워하는 남자지. 우리는 그럼 그거 가지고 가면 안 될까? 반세우. 아, 반세우? 그게 더 더우는지 아니면 우리가 그 저 업 활동하고 돌아오는 100개 40분. 네. 뭘 선택해서 뭘 먼저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 유이 흰자부였습니다. 진짜 저를 한쪽으로 보고 한쪽으로 반세우. 진짜 자전거를 6시간 타잖아요. 시크루를 6시간 타면 어제 우리가 제대로 앉았나요? 어디를? 어제 엉덩이가 지금도 엉덩이 빼고 앉아 있어요. 지금 다 무슨 화장실에 들어가더니 아! 이거 보여줄 수가 없어요. 자전거 6시간 앉으면 다들 화장실에 시크루 들어 아! 특히 우리 종신 형님 아시죠? 약간 아니, 저는, 지금 저는 진짜 대단한 지금 딱 저는 진짜 7km 제발 쓰면 안 돼. 그러니까. 그래서 반세우 같아는 안 돼요. 왜 반세우예요? 왜 이렇게 말을 안 해줘요? 잘 모르는 것 같아. 우리만 계속 얘기하고. 형 벌써 까먹으신 건 아니지? 아니 뭘 계속 두리뭉실해. 왜냐면 우리 네 명이 공동점이 내가 볼 때는 다들 분해하고 가진 자산이 몽둥아리야. 대화가 적이 안 돼. 이쪽이 이게 없어. 아니 의외로 여기 힘들기만 하고 방송 안 나가는 거 아니야. 저거 이런 게 심했는데. 이렇게 일하고. 아 이거 들지 못하겠다. 아니 그게 아니야. 나 정말 힘들었거든요 진짜. 정말 힘들었어요. 얼굴 반쪽된 거 봐봐. 네? 보여주세요 제가. 반세부터 반반 촬영이야. 지금 분위기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완전 1박이 밀린다니까. 우리가 그야말로 호요시하고 와가지고 정말 힘들었는데 나레이션 이금희씨가 해주셔야 이쪽은 나레이션 이쪽은 아, 윤도현이 계속 나레이션 해야겠다. 오늘도 방송을 너무 기뻐합니다. 우리 의지가 막 탕탕집니다. 말로는 안 되겠다. 지금 딱 보니까 이 팀이 여기는 문관, 여기 문관이에요. 세트 하셨죠? 그런 식으로 넣는 거야? 방송 최초 불량승부. 불량승부로 보고. 이거는 참고로 유리합니다. 한 2회까지는 가지 연차가 높은 PD가 당신 쪽으로 갔다는 거. PD가 이쪽으로 에이스가 붙었다는 거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부족하다는 얘기.